포인터 문제, 자가 진단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포인터 변수 두 개를 이용해서 두 수를 입력받고 사측 연산을 수행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아까처럼 포인터 변수로 입력받고 두 개를, 그리고 사측 연산 출력. 비슷한 문제인 것 같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수를 입력받으려면 우선 인티저형 변수를 두 개를 선언을 해주고 포인터로 p1이랑 p2를 선언해 주는데, 서대님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계산기가 그런가요? 자, p1에다가 num1의 주소값을 넣어서 num1을 가리키게 하고, p2는 num2를 가리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p1은 얘를 가리키고 p2는 얘를 가리키잖아요. 각각 걔네의 주소값을 가지게 됐으니까 입력을 받으려면은 scanf하고 %d하고 p1, p2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사측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네요. printf %d 더하기 %d 하나 해주고 는 %d 이렇게 해주고, 앞에 %d는 별표 p1 넣고 뒤에는 별표 p2 넣고, 그 뒤에는 별표 p1 플러스 별표 p2. 이렇게 하면 포인터를 이용해서 빨간 표시가 떴네. 별표 P2. 시크푸드님, 스캔프로 넘값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스캔프로 넘값을 지금 받는 거예요. 스캔프로 이 num1이랑 num2에 받는 건데, 포인터 0에서 간접 참조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넣는 코드가 맞아요. 정의할 때, 아! 시크푸딩님, p2에도, 네, 별표를 붙여줬습니다. 한 개만 출력해볼까요, 우선? 한 개만 해서 10이랑 20을 한번 입력을 받고, 그걸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10 더하기 20은 30. 한 개만 해보니까 잘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하면 되죠. 뺄셈, 곱셈, 나눗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다푼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scanf가 num1과 num2의 정수 값을 입력 받고 있는 거예요.
기술은 P1, P2라고 제가 이렇게 코드 작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넘일 넘이에 값을 넣는 코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scanf 쓰실 때, 여기 num 1에 주소값 n 기호 붙여서 여기 쓰고, num 2에 주소값 n 기호 붙여서 여기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포인터 이용해서. 어차피 포인터 변수 안에 이 값을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 주소값을 또 여기 넣어놨고, 그래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써도. 동일하고, 이것도 원래 여기다 num 1 적고, num 2 적고, 여기는 num1 플러스 num2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일한 건데, 포인터 변수 써가지고 그냥 그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시크푸딩님, 포인터는 역시 헷갈리네요. 그쵸. 이게 좀 약간 그림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포인터는, 네. 별표 P1 하면은 그냥 num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별표 P2 하면은 그냥 num2다 보면 되고요. 별표 없이 그냥 P1이면은 n기호 붙인 num1이고, 별표 없이 P2면은 n기호 붙인 num2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30 더하기 50, 30 더하기 50 80이고, 마이너스 20 1500 0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다 풀은 것 같고요. 이거를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제출 확인됐고요. 이렇게 해서 포인터의 자가진단 3번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